오늘은 5월 5일, 일요일, 음력으로는 3월 27일, 기사일이니까요. 뱀날입니다. 황혼 무렵 눈에 나타난 누런 그 뱀이 날입니다. 오행상 기사는 화생토, 즉 불과 흙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기사의 기운은 분별력을 갖고 그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그런 독립심이 강한 기운입니다. 차별화된 그 자신만의 재주를 갖고 또 타인의 그 간섭을 피해서 홀로 그 외롭게 또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내적으로 고독과 그 독선적인 그런 마음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. 기사의 그 기운에는 막힌 듯한 그런 일들이 끝에 가서는 하늘이 돕고 또 조상이 돕는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극적으로 그 운세를 그 반전시키는 그런 반전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. 어디를 가든 그 식복이 또 크게 넘치기도 합니다. 물질보다는 또 정신 세계의 그 도량이 깊은 그런 기운도 암시합니다. 이런 그 식복이 넘치고 귀인의 덕이 그 눈에 띄는 이런 기사일진을 우리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날에 어울리는 간단한 그 풍수적인 조치를 병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환경에서 더욱더 그 돈복의 힘은 집으로 또 탄력 있게 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쌀알 5알을 그 준비를 하셔서요. 이 5알을 그집 밖의 그 흙이라든지 풀밭 또 화단에 그 뿌려주시게 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귀한 그 적선의 암시 또 작선연탈이라고 하는 그큰 문서를 잡는 그런 그 행운의 암시가 이 속에는 또 들어있게 됩니다. 날까지도 또 5월 5일 또 쌀알의 그 개수마저도 이렇게 그 5알이 된다면 이런 그 숫자의 그 유사성이 주는 그 풍수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. 여러분들께서 큰그 문서를 잡는 그런 그 풍수적인 암시뿐만 아니라 귀인의 그 조력이 또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그 행운마저도 또 함께 불러드릴 수 있어서 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도 병행하셔서요. 일요일을 그 돈복 크게 그 터지는 또 재수 있는 그런 뱀이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